아, 저 종일 바빠서 여쭤보지도 못했네요. 저 고향에 학교는 어떻게 되셨어요? 아, 예. 잘 안 될 것 같아요. 사범대학 나와서 큰 욕심 부리는 직장도 아닌데 서울이고 지방이고 내가 쓸 교단이라고는 없네요. 아니,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?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, 뭐. 아, 저기 근데 남생님께서는 내가 진주에 갔었던 이유를 오해하셨던 모양이 돼요? 저의 그 치기 어린 증정문이 그지 패를 끼치는 거 아닌가 해서. 그걸 보고 남 선생님한테 결투 신청이라도 할 사람이 있다면 좋게요. 저 감히 사랑의 고백은 아니고요. 무슨 말씀? 그냥 저 유치한 호감의 고백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와. 아주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김 선생님께서 의외로 이렇게 선선하게 나와주시니까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. 선선할 수밖에요. 저한테 호감 가진 사람이야 뭐 어디 한둘인가요?